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팔레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장민호 영탁 멋쟁이 투샷. 지난달 31일 영탁과 장민호가 서로 다정하게 폼을 잡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영탁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었는데요. 큰아재, 작은아재, 오늘도 미운 우리 새끼에서 만나요. 우리 형 장스타 장민호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사람 우정 정말 보기 좋아요.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만 친한 척하는 스타들 많은데 영탁 장민호는 찐 우정이라는 게 보입니다. 내 나이 60에 나훈아 남진 말고 영탁 장민호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네요. 요즘 아이돌보다 장민호 영탁이 더 빛나요. 정말 요즘 트롯이 대세인가봐요. 진짜 후배 가수 잘 챙기는 장민호, 열심히 하는 영탁 빨리 공연장에서 보길 기대합니다. 저는 영탁님 팬인데요. 영탁 오빠 잘 챙겨주셔서 이제 장민호 팬 할 겁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의 우정은 영원하길 바래요. 그리고 노래도 영원히 해주길 바래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달렸습니다. 영탁 장민호님 절대로 듀엣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솔로로 열심히 활동하세요 라고 아이디 진오션 플라이더 스카이 터보님께서 다주셨습니다. 아, 두 사람이 듀엣을 하면은 긴장할 만하죠. 이거 거의 리틀 태지나 송대관인데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 장민호씨와 영탁씨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장난도 치면서 그리고 티키타카 너무너무 호흡이 좋은데 이 두 사람은 아마 전생에 부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